네!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바로 그 시간,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 왔습니다. 오늘 모셔볼 분은요, 바로 화제의 인물 배우 강인수 씨 모셨습니다. 네. 네, 또 최근에 위슈라는 작품으로 네.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잖아요. 네. 그 윤상희 씨가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. 네. 윤상희 씨. 네. 아유, 강인수 씨도 너무 멋있었는데 네. 그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.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 가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촬영하면서 그 윤상희 씨, 윤상희 씨, 이상 씨죠? 이상 씨의 이런 점이 좋았다.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상희는 우선 굉장히 바쁜 촬영 일정이었었어요. 네, 예.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밤샘을 거의 매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면 내가 역할을 바꿔서 했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챙겨줄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 너를 챙겨줄 수 있을까? 저요? 아니. 상희 씨를 네, 상희 씨를 내가 과연 윤상의 역할을 했었으면 강인수를 내가 챙겨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네네. 했을 정도로 촬영장 분위기를 다운되지 않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. 사랑스러운 분이네요, 정말. 네. 네.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네. 자, 촬영을 하면서 자, 이 상대방 이제 윤상희 역할을 맡은 이상 씨가 이 부분은 진짜 멋있다. 이 친구 정말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. 아, 그런 거 얘기해 줘야겠다. 거기에 나온 기타가 사실은 실제 그 상희 실제 기타예요. 그분 거구나. 굉장히 네. 고가의 기타인데 그걸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는 네, 네. 막 본인이 이렇게 막 조율을 해요. 띵띵띵띵띵띵띵 하더니 드르르르르 하더니 위시로 막 이렇게 연주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거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 역시 본인이 잘하는 거에 있을 때는 이 눈빛이 딱 달라지고 그때 멋있다고 느꼈었어요. 자, 그럼 세 번째. 자, 만약에 이상 씨가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윤상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친구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혹시 있는지. 상이요? 예. 상이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. 네. 사랑했지만 상희를 사랑했지만 전 이 노래를 왠지 모르게 불러주고 싶어요. 예, 그냥 갑자기 뭔가 뭔가 왔어요. 이제 과거가 된 건가요? 그러면 했지만 이젠 아니다. 네, 이제는 그 사랑을 이제 놔줘야 되는 놓아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아, 그 친구가 또 쓸쓸해하겠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상 씨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윤상이로. 윤상이로. 네, 이상은 짧으니까 윤상이로 준비되시면. 가능합니다. 네, 준비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. 네. 자,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시작해주세요. 자, 윤상이 역할을 맡은 상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쁩니다. 괜찮죠? 좋은데요? 저 놀랐어요. 눈이 진짜 커요. 눈이 크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 눈망울이라고 하죠. 네, 눈망울. 네,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굉장히 이쁩니다. 이쁘다. 네. 그 꽃사슴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사슴 눈망울 그분이,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분이 참 좋아하시겠네요. 제가 굉장히 부러웠었어요. 왜냐면 이런 표정들이 잘 보이니까. 저랑은 좀 대조적이거든요. 또 다른 매력이 또 있는 거니까. 네. 아유, 훈훈하네요. 네.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좋으셨나봐요. 안 좋을 이유가 없었죠. 짧았지만 추억이 깊은. 사랑했지만. 네. 딱 그게 맞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벌써 마지막인가요? 네. 윤상이 역할을 맡은 이상 씨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딱 BGM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상아, 이 편지를 볼진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와 함께 위시유라는 작품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건 쉽진 않지만 또 이렇게 준비할 때 또 잘 따라주고 또 나도 너의 의견들의 아이디어들을 들으면서 배운 게 많아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. 조만간 우리 소주 한잔 하자고. 오늘 이렇게 화제 인물 강인수 배우님을 만나봤고요. 여러분들, 저는 다음 주
금요일 또 똑같은 시간에 금요일인가요? 네, 금요일이에요. 아.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인수 씨였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희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촬영 끝나고 바쁜가 봐요. 잘 못 보셨나 봐요. 연락이 안 돼요. 연락이 안 돼요? 네. 아, 그분은 또 연락이 반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, 아니죠?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네, 들려가지고 아, 그 소주 꼭 사주고 싶은데 꼭 이제 조만간 한번 만나서 상황 보자, 소주 한잔 하자.